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4월 20일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2.99% 상승했고요. 나스닥 1.38%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0.87% 상승, 독일도 3.15%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 왜 올랐는지는 다들 아실 테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주거 확진자 조금 주춤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경제 재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봉쇄 조치도 조금씩 풀겠다 그런 발표 이후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자 이 회사가 타미플루를 만든 회사고요. 신종 플루 있죠. 에볼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중에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했는데요. 일부 부작용도 약간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125명 중에 123명이 아마 퇴원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상 시험이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미국 시장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4월 말, 5월 초 정도에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좀 더 불식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요. 자, 우리나라 오늘은 지금 현재 동시효과 출발 상황 보자면 코스피 0.76% 상승 출발, 그리고 코스닥 1.1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3% 이상 오른 부분은 미리 선반영됐다. 금요일날 장중에 미국 선물이 상승한 거 보고 같이 우리나라도 움직였기 때문에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장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드디어 코스피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환율도 한번 챙겨보자면요. 다시 1220원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 1200원대 정도로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려면요 자꾸 또 우리나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일 보시면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3일 전부터 한 이틀 정도 강하게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들어올 때 됐다 라고 예측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풀베팅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3200억 들어오고 기관도 2300억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삼성전자 2천억 이상 집중됐다 그렇게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17.8%입니까 주식을 전체 자금 중에 운용 비율이 주식 비율이 그런데요. 8조까지도 아직까지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매수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코스닥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로 코스닥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도 이제 60일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장대 거래 서면서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까지 쌍끌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보고요. 만약에 밀린다 한다면 5일선 지키는지 여부, 5일선 권역이 1879 라인이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도 240일에 저항 받을 가능성이 있고 처진다 하더라도 5일선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항은 그러니까 조정은 가볍게 상승은 강하게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양호한 흐름 계속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 이슈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진술을 받았다 했는데, 북한에선 보낸 적 없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로 날선 비판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를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트럼프가,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폭락했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대선 가도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기 좀 하고 있는데 남북 경협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 개발 가능성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고요. 또 경쟁에 있는 업체들은 또 조금 흔들림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는 차익 실현했습니다. 윗골이 달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더 처진다면 추가 매수할 것이고요. 더 올라간다면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으로 추가 수익 내면 되니까요. 삼성전자도 조금 흔들림이 있기에 30% 비중에서 10% 정도만 차익 실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3,000원권까지도 충분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언택트 관련주 내지는 집콕, 집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죠. NC소프트와 같은 종목도 적절히 오늘 시장 출발 시에 적당한 상황이면 없는 분들은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 화장품이라든지 SK바이오팜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좀 연결되어 있는 회사니까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셀트리온 삼행제일 텐데요. 셀트리온이 여기 보시면 상당히 급등 이후에 그대로 꼬꾸라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힘에 부처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조금 단기성 매매 해가는 것이 더 낫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닥터K는 밑으로 내려와야만 살 겁니다. 위에 여기 20일 권역이 원래 매수 가능한 포인트인데 여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할 거 없고 내려오면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차익 실현 물량 나온다면 20일 그냥 하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을 지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인데요. 급등 이후에 너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내려갈 수도 있는 변곡 구간입니다. 급하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동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20일 지지하는 모습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우리 팀 K 인원들 아침에 다 반가워요.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고점 부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공황 때처럼 모든 업종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도주 성향의 IT 전기전자,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결제 관련 게임,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쪽이 돌아서면서 아주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5G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암울하지 않다. 그죠? 더블 딥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눈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200이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에 장 변동성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좀 밀리고 있어요. 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42%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0.01%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현금 보유 일부 한 것도 잘한 거죠. 그죠? 여기 10%, 여기 20% 정도. 그리고 뭐 추가로 들어간 거한5% 있으니까 25% 정도 현금 들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더 처지면 매수합니다. 줄일 만큼 줄여놨기 때문에 매도는 하지 않아요.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릴 겁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출발했습니다. 양대 시장. 선물은 100계약 정도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개인이 56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하락하네요. 자,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코스닥이 참 강세를 보이는데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왜? 조정권이 임박인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하나 들고 있거든요. SK 바이오랜드 들고 있는데요. 아, 그죠? 자, SK 바이오랜드 잘 갑니다.
이사벨님도 오셨고 나리뽀님, 영직님 다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닥터케이는 지금 초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규 회원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포트폴리오 재편해야 돼요. 말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셀틴 헬스케어, 셀트리온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의견 틀리지 않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주춤해요. 주춤한 틈을 타서 여러분들 보유 전혀 하지 않았다면 조금씩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추가로 세게 밀리지 않는다면 조정, SK 하이닉스 조정할 때 물량 30% 중에 20% 줄였거든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시 추가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산다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그동안 BCPG라든 통신주 조금 빨갛고요. 자, 신세계,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 나머지 좀 별로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장 조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 우리 인원이 이거 엔지캠 생명과학 가지고 있는데 이거 들고 있나 몰라. 와, 대박. 자, 순환매 나온다 그랬거든요. 다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비교적 상승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간 애들 조정받고 못 올라간 애들 그죠? 데리고 가고 이 상황이거든요. 어저께 삼성전자 올라갔으니까 오늘 조금 쉴 수 있다는 걸 미리 어느 정도 간파하니까 비중 줄였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남북 경협은 오늘 전일 하루 쉬었다 오늘 또 강세 보이네요. 나머지는 그만. 기존에 강세 보이던 반도체 소부장, 5G, 휴대폰 부품 다 약세고요. 핀테크 약세고 남북 경협 다시 강세, 제약 바이오 일부 종목들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조금 주춤. 많이 올랐던 수소차 이런 부분도 주춤. 이 정도 상황입니다. 자, 환율 양호 밑으로 쳐서 시작합니다. 미국 선물 아직도 좀 지지부진. 야, 오일이 17달러를 깼어요. 참. 포트폴리오 다 전반적으로 양호해요.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 119억 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매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확 바뀔 수 있어요. 아침에 NC소프트 지금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SK바이오랜드도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No problem. 올라가네요. NC 추가. 한익 추가. 그죠? 바이오랜드 추가. 하자마자 올라갑니다. 하자마자 빠진다고? 듣고 있냐? 듣고 있냐고? 방송 좀 듣고 왔다며, 옛날에. 사하면 빠지기, 뭐 개뿔이 빠져. 올라가기만 하구만.
빠진 것도 있어요. 쓸데없이 디스하는 애한테 한번 한마디 했습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살짝 오늘 조정받을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세게 사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위에서 끊어먹은 거 살짝 5% 다시 사 넣은 겁니다. 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팔고 잘 해야 돼요. 30%에서 10%로 확 줄였다가 다시 5% 투입, 15% 만든 거 아닙니까? 30%에서 10% 줄여서 20% 만들었고요. 이거는 안 던져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거 엎어 친게 여기 엎어 쳤는데 올라가잖아. 그럼 양호. 그 이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던지라고 난리 부르스치고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엎어 쳐. 5%씩 올라가. 대박. 그죠? 끝내주는 순환매에다 끝내주는 교체 매매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수 없겠지만, 그죠? 야, 카카오 잘 간다. 그죠? 자, 눌려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눌려주기만. LG화학하고, 카카오하고, KMW하고, NH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러한 종목들이 다음 타자입니다. 딱 보고 있습니다. 좀 눌려주면, 다 매수할 예정이에요. 곰돌이님은 엔씨소프트 가지고 같이 넘어왔으니까 여기 적당히 실어요. 적당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현금화 해가지고 추천한 거 위주로 적절한 시점에서 교체하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밑으로 박박까지가 있는 거 본인도 주식을 좀 해보셨을 거니까 아니다 싶은 거 있죠? 그거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거 먼저 끊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잘 가는 놈으로 갈아타십시오. 자, 코스피가 추가 상승합니다. 야, 코스닥이 대단해요. 와, 코스피도 플러스권 전환했습니다. 강보합으로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 중이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도폭 축소합니다. 150억 마이너스 출발한 부분 마이너스 18억으로 매도폭 축소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배신 때립니다. 그죠? 기관이 오늘 양대 시장에서 매도폭 늘어나가고 있고요. 선물도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일단 자 선물 외국인이 많이 사들어왔습니다. 많이 사들어온 부분 이제 슬슬 차익 실현 나올 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선물 살짝 던지고 현물 사들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만. 프로그램 매도세 양대시장 다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0억대 프로그램 매도 코스닥 100억대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세 줄이는 상황하고 맞물려서 매도폭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자, 남북 경협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다시 또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붙들어놨고, 셀트리온 삼형제 좀 붙들어놨고, 자동차 약간 약세고, 나머지 거의 양호합니다. 금융주들 약세고요. 코스닥에서는 5G 바로 플러스권 다 돌아섰고, 자, 화장품 면세점 관련도 양호한 상황이고, 바이오 날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 문의 하시려면 카페 들어가 한번 보시고요. 방송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누르시면 되고, 개인 카톡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자, 최근에 회원분들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반드시 도움 된다. 전 자신감 갖고 있어요. 미국 선물 다시 반등 조짐 보이죠? 미국 선물 반등 조짐 보이거든요. 자, 곰돌이님은 해라는 대로 다 해요. 풀베팅 해요. 다른 종목 많이 있으니까 풀베팅 하고요. 아시겠죠? NC, 하이닉스, SK 바이오랜드에 나눠서 풀베팅 해요.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시원찮은 거 있으면 빨리 제껴요. 빨리 제끼고 갈아타요, 빨리. 엉뚱한 데 들어가 있으면 시간 가봐야 안 올라갑니다.
자, 미국 선물이 살짝 돌아서면서 우리도 추가 상승 가능한 권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돌아서죠. 우리 같이 돌아서요. 거의 90% 이상 같이 움직입니다. 자, 기관이 뭐 숨고르기 양상으로 조금 던지는 것 같은데,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전일 올랐다 해서 아침에 그대로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선반영 돼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미국 3% 올랐는데, 우리 안 오르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올랐어요. 같이. 미국 선물 보고.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NC소프트는 현재 외국계 매수도 살짝 들어오고 있고, SK 바이오랜드도 양호한 흐름이고,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 내공이 들어온 거 봐요. 양호합니다. 하늘님, 들어와 있습니까? 하늘님. 왜 조용하실까? 삼성전자는 손안 댄다 했어요. 그냥 냅둡니다. 하이닉스는 위에서 꺼놓은 거 다시 사놨어요. 올라가면 먹고 먹고 또 먹고 해요. 올라가면. 자, 지금 시장 상태는요, 말 그대로 코스피 강보합 정도니까 0.22% 상승이니까 조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0.9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소강 상태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등시켰으니까 오늘은 조금, 눌러놓은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그죠? 화장품, 면세점 이쪽으로 상당한 이슈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하고.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통 바이오 종목들은 눌러놨습니다. 코스닥에서 날아가는 바이오 종목 좀 있어요. 그것들이 지수 상승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반도체 소부장 조금 시원찮고 휴대폰 부품도 뭐 그만한 정도입니다. 자, 시장, 막 그만 하니까, 음악 한곡 들으면서 또좀 지켜봅니다. 프레시 팔런 스노우.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신 분은 자,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미국 선물 돌아서니까 셀트리온 삼행제가 좀 약세는 맞는데 일단 지지권 지지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좀더 보고요. SK 바이오랜드도 문제 없습니다. 자, 20일에 지지받고 있고요. 앤소프트 양호하고 자, 하이닉스 온 신규 매수 의견 제시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챙겨 먹었던 거 여기서 다시 사놓습니다. 그럼 또 올라가면 또 먹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냥 냅둡니다. 자, 시장 돌았습니다. 개인이 풋 들어오죠. 개인이 풋 들어옵니다. 양호. 20억 풋 들어오는데요. 30억, 40억, 50억 마구마구 늘리면요. 땡큐. 자, 지금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보시면요.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 더존, 비즈원, LG이노텍, FNF 농심, 하이닉스, 삼성전자, SDI, LG와 그동안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오늘 밀고 있고요. 순환매 들어온댔습니다. 순환매. 그렇다면 오늘 적당히 또 마무리되면 또 내일 순환매로 갈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하이닉스하고 못사 들어간 분들은 차근차근 사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RFHIC SK 바이오랜드 있네?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아니면 안 해요. SK 바이오랜드 있네. 그죠? No problem. 야, 알테오젠. 자, 펄어비스도 최근에 흐름 괜찮은데 일단 패스입니다. 우리 엔씨소프트 합니다. 1등하고 치네요. 1등하고.
자, KMW 약간 밀리고 있고, KH 바텍 약간 밀리고 있고, 자, 휴대폰 부품보다는 5G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아무래도 좀 주춤할 겁니다. 그죠? 바퀴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죠? 야, 카카오가 날라가.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 눌러놓고,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 보험주 약간, 눌러놓고, 나머지 거의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종 대표주들. 코스피 0.55%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1.22% 상승 중입니다. 와우. 코스닥의 강세 보이는 섹터, 다시 한번 더, 짚어가자면요. 남북경협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 강세 보이고 있고, 바이오 쪽 초강세 보이는 종목도 제법 많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은 그쪽 섹터가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에는요, 2차전지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요. 건설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건설주. 그리고 면세점, 그죠? 관련 신세계, 호텔신라 강세. 자, 신세계 닥터K가 중장기 가져가도 된다 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틀 만에 11% 올랐어요, 지금. 자, 하이닉스 매수 의견 2위에 올라갑니다. SK바이오랜드 매수 의견 2위에 올라가고 있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사 그랬습니다. 엔씨소프트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더 들고 가볼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세는 많이 무너졌는데요. 일단 지켜야 될선 지키고 있으니까 좀더 홀딩 가능합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개인 투자자와 크로스 되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개인이 선물 매도폭 늘리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폭 줄이면서 크로스 됐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닥터K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예요. 기관은 오늘 특별한 이유 없으면요, 선물을 매수해주고 현물을 매도하는 기조로 나갈 가능성 높아요. 이거 잘안 바꿔요. 기관은 한번 이렇게 딱 잡으면요, 잘안 바꿉니다. 외국인은 수시로 바뀝니다. 외국인 444억 코스피에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순식간에 확 들어올리는 경우 있어요.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1,300계약 정도 마이너스로 중간에 유지되고 있었으나 매도폭 축소하면서 환매수하면서 시장 다시 반등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미국 선물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요,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그에 비하면 이거 기름값 계속 빠져요. 닥터K가 여기서 하방으로 오버나이트 하려다가 그냥 포기했거든요. 왜? 아유, 피곤하기 싫어서 맞았습니다.
자, 신규 인원들 선거 넣은 게 지지저항입니다. 그 지지저항이 지지가 이탈되면 손절, 임박이고요. 그 저항권에 오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몇번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일일이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고 중요 지지저항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좀 듣고 다 오신 분들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다알 겁니다. 지금 기관의 쌍끌이 지금 며칠째 들어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별로 우려할 거 없습니다. 그냥 살짝 숨고르기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시도 나옵니다. 더 지켜봐라 그랬죠? 더 지켜봐라.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요, 기관의 외국인이 전일 강하게 쌍끌이 매수해 줬던 거와 비교 해 봤을 때, 현물은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외국인이 매도폭 축소합니다. 일단 더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밑으로 팍팍 깨지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니 좀 올라갔다, 좀 내려왔다. 그렇게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던질 필요 없다. 더 봐라 하고 난 이후에 안 빠지고 더 올라갑니다. 예이야. 자, 1번 출발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이너스 1% 일단 하락 출발입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60일 저항권 임박입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되는 권역 깨진 자리 왔으니까 아마 저항을 좀 받을 텐데요. 미국 선물도 지금 현재 플러스 전환한 상황이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GDP 발표 좀안 나오게 나온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추가 하락하는지 아니면 또한번더 치고 가는지 여부 잘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플러스 전환된 상황이고, 우리나라 외국인 선물이 매도폭 800개 이상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꿈틀꿈틀 그리고 있고요.
SK 바이오랜드 뭐 적당한 상황이고 NC소프트도 갑자기 퍽 하고 뛰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하게 가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더 지켜보세요. 던질 안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뒤늦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한 이유는 지금 바이오 쪽이 불을 뿜어요. 그러니까 같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여기 밑에 불을 뿜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다가 같이 돌았습니다. 같이. 오늘 바이오 그리고 남북 경협이 초강세입니다.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옆에.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전략을 수행할 것인가 큰 그림을 그려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추가로 더 흔들리게 된다면 상당히 곤란한데 안 빠지고 잘 버티죠. 그러니까 홀딩 일단 만약에 쳐졌으면 일부 축소 돌아서니까 노 프라브럼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와우 강하게 가네요.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다행입니다. 전 욕심 없어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 바이오랜드만 가면 돼. 바이오랜드 간다. 노 프라브럼. 셀트리온 제약은 건드리면 안 돼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오, SK 바이오랜드 갑자기 띄운다. 예야. 24,000 사서 600원 올랐어요, 벌써.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I'm Dr. K야. 야, 비싼 애들아. 보고 있냐? 뭐 사자마자 빠진다고? 눈좀 똑똑히 뜨고 잘 쳐다봐. 형 이야기할 때. 헛소리나 직직하지 말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이 플러스 전환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기관이 양대 시장에서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선물이 1,3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던 것한 700개 이상 끌어당기면서 마이너스 500개 정도니까요.
외국인 선물이 조금 더 플러스권을 땡겨주고, 외국인이 현물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 만약에 전환한다면 시장 더 양호하게 갈수 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약간 소강 상태로 적당히만 가도 만족하겠다. SK 하이닉스 위에서 끊어먹고 다시 추가. 엔씨소프트 매수 의견, SK 바이오랜드 매수 의견 이후에 양호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발적 후원 가능합니다. 달러 표시, 닥터K에게 후원 가능하고요. 광고 넣을 때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닥터K, 광고 넣으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2편 올려놨는데요. 나중에 재밌게 웃으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